사실 가장 많이 남는 게 지금 요 떡이거든요. 그렇죠. 집에서 많이 남죠. 자, 그러면 네, 색깔별로 있는데 색깔별로 하나씩 일단 만들어 볼까요? 오케이. 저는 연보라 좋아합니다. 예스. 절대 연보라. 그렇게 하지 않는군요. 아, 네, 네, 네. 얘를 밀가루로 그냥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밀가루로 잘 털어 주셔야지 빵가루가 잘 익거든요. 어. 그래서 계란물 밀가루 신기하네. 송파는 소금을 원래 먹는데 이거를 계란물에 익혀서 밀가루에 툭툭 묻어가지고 빵가루에 툭툭툭 해가지고 치익 튀기는 거잖아요. 잘 돌려갖고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. 네. 오늘 만든 첫 번째 요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모듬전, 김밥, 그리고 마지막에 송파까지 싹쓸이 하고 나면은 남는 반찬, 그리고 뭐 남는 전 이런 게 싹 없어질 것 같아요, 그죠? 그쵸. 명절 음식으로만 이렇게 묘수했으니까요. 그죠? 네, 이렇게 된 끝! 송편을 기름에 튀기겠습니다. 오! 오, 기름에요. 오! 야, 이 튀겨진 거 봐. 와. 근데 벌써 좀 튀겨졌어요. 네. 이 노릇노릇 맛있게 튀겨진 송편 커틀릿. 이 겉은 바삭바삭하고 그 안은 쫄깃쫄깃해서 식감도 재미있는 특별한 요리입니다. 진짜 역대급 귀여운 요리다. 이게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니까 살짝 입술 같지 않나요? 오, 막창 같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막창. 네. 한 입에 쏙 송편 커틀리스 맛은 과연 어떨까요? 아,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. 네. 이게 단맛은 그대로인데 안에 송편이 굉장히 쫀득하고 네. 빵가루가 되게 고소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그냥 송편을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안주로도 좋고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? 기분 좋은 바삭함이 느껴져요. 맞아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이거 진짜 맛있네. 야, 이거 진짜 맛있어. 남은 명절 음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, 오늘 보여드린 요리법으로 특별한 오늘 아점 즐겨보세요!